존경하는 세계 태권도 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기원장 이동석입니다. 1972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시작을 알린 국기원은 그동안 태권도의 표준화된 기술, 철학, 역사, 정신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태권도의 가치를 더욱 높였고 정통 태권도의 전파와 보급을 통해서 태권도의 세계화와 또 국제화와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기원의 태권도 세계화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78년부터 해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전 세계에 1,100만여 명의 유품 단자를 배출하였으며 202개국의 태권도 단층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기원은 무도 무예 태권도의 본산으로서 명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기원은 태권도의 정책을 통해서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국기원과 태권도는 다시 한번 도약해서 새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국기원은 해외 지원 설립을 통해서 지난 50년을 교훈 삼아 미래 5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며 국가별 현지화 사업을 통해서 모두 함께 즐기는 태권도로 하나다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성 있는 세계화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태권도가 전 세계 우위의 스포츠를 넘어서 최고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국기원 사범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국기원 역시 명실상부한 글로벌 조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MS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회 기원은 KMS를 홍보하여 신규 회원을 확대하고 수련 프로그램과 교재자치 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태권도 수련 후 저본 확대 및 KMS의 회원 도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WTA 교육 및 기술 세미나 개최입니다. 해외 지원은 태권도 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지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계 태권도 연수원이 주관하는 국제사범 자격,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 한마당 심판 자격을 주최해야 하고 국기원 태권도의 현지화를 위해서 지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도장 경영, 도장 홍보, 품새, 기본 동작, 실전, 호신술 등의 세미나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국기원 심사 시행입니다. 해외 지원은 국기원의 승품당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기원의 고단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승품당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심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태권도 대회 및 행사의 개최입니다. 해외 지원은 경기 태권도뿐만 아니라 태권도 한마당과 같은 일반 수련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여 합니다. 또한 태권도의 이런 분야가 활발히 연구될 수 있도록 학술포럼, 강연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자국 내에서 다양한 태권도 분야의 이슈들을 바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외 지원은 국가협회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력이 약한 국가는 별도의 단체를 설립할 것이며 해당 단체는 조직력, 확장성, 재정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기원은 해외 지원 설립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사범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상생하는 태권도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지원 설립은 사업하는 국기원, 일하는 국기원, 세계를 향해 힘차게 보여가는 국기원으로서 태권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역사적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계 태권도 가족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